첫 소식입니다. 춘천의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사업노조가 주간근무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결행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춘천 지역은 현재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파업까지 언급하며 주간근무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춘천환경사업노조.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위해서는 야간근무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춘천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한 명 이상 야간환경사업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출근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조합원들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수시로 깨서 시계만 본다. 출근 시간 전이면 심장이 벌렁벌렁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강원 지역 18개 지자체 중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춘천과 철원, 속초 등 5곳. 이 중 강릉시는 2023년부터 야간 근무 폐지 도입을 예고했고 평창군도 새벽 작업 중지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은 이러한 현황을 근거로 춘천시 역시 얼마든지 주간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사업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까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당장 주간근무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혈동리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당시 주민들과 주간작업 금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을 춘천시 쓰레기를 다 받아주고 이제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희생은 이제 다른 적사들은 잘 모르죠. 내놓는 김에 더 내놔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또 춘천 시민들이. 임금 인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임금은 2년마다 위탁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위탁업체 측은 노조 요구사항인 6% 인상분을 춘천시가 받아들이기엔 어렵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임금이 상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물가 반영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반영이 되는 만큼 저희들 이제 임금이 상승되는 걸로 이렇게. 주간 근무 전환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춘천 환경 사업 노조. 춘천시와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린 가운데 시는 실제 파업이 결행될 경우 시청 소속 환경 위원을 비롯한 긴급 인력 지원을 통해 쓰레기 대란만큼은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